자, 이렇게 해서 부산 KH 에너지가 서울 사이버우로 팀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의 승리의 주역이죠. 바로 조치은 구단과 그리고 김성내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승리를 네. 거두니까요. 조치은 구단 오늘 승리를 거두었는데 네. 마지막에 그 묘수 아주 감명 깊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자신의 수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아니, 네, 좀 운이 좋았어요. 운이 네. 좋았어. 네.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두 분이서 복귀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네. 거기에 만약에 수가 나지 않고 그냥 개가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거든요. 네. 그랬으면 형세가 어땠을까요? 아, 그때 진짜 반집 승부였어요. 네, 좋은 승부였어요. 진짜로요? 네. 네. 그렇군요. 저희는 그래도 조치훈 구단이 조금 네. 우세한 걸로 봤었는데요. 아, 나도 약간 좋은가 싶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묘수가 정말 네, 묘수가 좋은. 일단 확실하게 승리를 이끌었죠? 자, 이제 김성내 감독에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뭐 요즘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연승에 연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팀만큼은 좀 까끌까끌하다. 좀 어려운 팀, 어떤 팀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지난 라운드에 이제 음성하고 오늘 라운드 그저 사이버보러 가서 고비였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고비가 이제 다음 라운드에 있는 그 서봉수 구단이 버티고 있는 그 상주국감이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아니, 저는 이제 네. 이제 6라운드인데 조치훈 구단에게 그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올해 어느 정도 출전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조심하세요. 네. 될수 있도록 매일 매일 아, 해보고 모든 싶어요. 라운드를 네. 전부 다요. 네. 네. 아, 모든 팀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싫어할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일본에 네. 시합 없으시니까. 자, 어쨌든 승리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뭐 생각나시는 거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다음에 서봉수 구단의 팀과 붙게 되는데요. 네. 아, 나이 선수와 꼭 붙여주세요. 감독님 오더 그렇게 짜주세요. 한번 해주시죠. 아, 물론 서봉수 선배님하고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네. 혹시 김성내 감독님께서는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뭐 당연히 뭐두 전설이 붙는 것이 우리 시청자 팬들한테 그 좋은 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3분의 1 확률을 잘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